근데 혼자만 사랑하는 거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소영 씨만 이렇게 하면 알고 있어. 어 그럼 그럼 그럼.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홍보대사 후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뉴페이스가 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홍보대사 20기 김소영입니다. 뉴페이스가 왔는데 지어지지 않나요? 한 번씩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이 하트를 좀 좋아하는데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사랑 이렇게? 아니 사랑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 좋아요. 네 저 그럼 사랑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혼자만 사랑.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소영 씨만 이렇게 하면. 어 저는 그럼 독특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캠퍼스토어의 건물을 맞추십니다. 한남대학교에서 가장 위치 있는 건물. 중기수 기념관? 아니 뭐야? 카페 있잖아 카페 히스토리?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잖아. 그치. 어 그럼 그럼 어. 그럼. 네. 그럼 이 건물을 뭘로 쓰실까요? 퀴즈. 아 맑은 아예 사랑. 남의 건물을. 그러니까 사랑 이거 퀴즈 아닌가요? 여학생 기숙사예요. 이건 알고 있었는지. 아 당연히 알고 있죠 홍보대사님. 네. 히스토리 카페 이용을 해보셨는지 다들. 어 가봤어요. 네 이용 다 해보셨고. 네.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뭐예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좋아해요. 네. 상큼하고. 유독 거기만의 레모네이드가 맛있나? 어 그렇기도 하고 저렴해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카페다 보니까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이스티밖에 안 먹어봤어요. 네.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오늘 참여할 우리 두 개예요. 이번 퀴즈고 이곳은 2014년도에 완공된 건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상 4층이 되므로 성교훈련실을 비롯해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개인 기도실, 소그룹 성경 공부방, 북카페, 강의실, 예배당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정성균 선교관의 둥근 외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왕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모형으로 지은 원형의 3층 예배당 주변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고 정성균 선교사는 한남대학교 성문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숨졌습니다. 학교는 정성균 선교사의 업적을 지키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1986년 공간 등교수밭에 정성균 선교사 추모비를 세웠으며 2014년 이곳이 개관되면서 조성된 정성균 선교 광장으로 추모비를 옮겨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균 선교관 캠퍼스 투어를 맡은 박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라리 대신에 나오게 된 상큼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김기숙 기념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건물은 한남대학교 설립 위원 중 한 분이시고 초대 도서관장을 역임한 김기숙 선교사의 이름을 딴 김기숙 기념관입니다. 미국 선교회의 도움으로 1967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초창기에 총 32명을 수용한 여자 기숙사였습니다.
이후 신축 기숙사의 완공으로 1994년부터 교육실과 캐피홀 북카페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1층은 카페와 다바를 즐길 수 있는 히스토리 카페가, 그리고 2, 3층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수 기념관은 한남대 구성원에게 가장 운치 있는 건물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넝쿨이 벽면을 감싸고 있어 계절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이 건물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렇게 김기수 기념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뒤 김기수 기념관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어떠신가요?